안녕하세요. 오로치 채널의 유희왕 신상품 예고입니다. 이번에는 2016년 12월에 발매되는 유희왕 신상품에 대해 예고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먼저 2016년 12월 중순에 발매되는 수록초덱 R, 거신용 부활, 수록초덱 거대룡 부활을 리메이크한 수록초덱으로 수록초덱 R 진지한 강림에 이은 두 번째 수록초덱 R입니다. 메인 카드인 거신용 펠그란트도 강력한 카드지만 무엇보다 가장 기대되는 것은 수록된 부활의 복음 때문이죠. 부활의 복음은 자신의 묘지의 레벨 7, 8의 드래곤 종몬스터 한 장을 특수화하는 효과와 묘지의 이 카드를 제외하는 것으로 자신의 드래곤 종몬스터의 전투 효과 파괴를 지켜주는 효과를 갖고 있는 카드입니다. 지금은 살짝 유행이 지나긴 했지만 백룡덱 등 고레벨 드래곤덱의 활약을 다시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다음은 2016년 12월 말에 발매는 프리미엄 팩 볼륨 11입니다. 메인 몬스터는 넘버즈 38 희망계룡 타이타닉 갤럭시입니다. 랭크 8에 상당히 강력한 효과를 가진 넘버즈 몬스터로 메인인 만큼 이전 프리미엄 팩 메인 몬스터들과 마찬가지로 시크릿 레어로 속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봅니다. 일본판 프리미엄 팩 18에 수록된 넘버즈 38 희망계룡 타이타닉 갤럭시에 수록된다면 넘버즈 77 더 세븐 시즌즈 등 프리미엄 팩 18에 수록된 카드도 수록될 것이고 프리미엄 팩에는 서적 동봉으로 나왔던 카드들도 수록되기에 V점프의 동봉이었던 얼티마야 철퀸도 이제 수록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더불어 피안덱에서 사용했던 영원의 승려 베아트리체라든가 코믹스판 유희왕 아크파이브에서 등장했던 오드아이즈 페르소나 드래곤 그리고 코믹스판 유희왕 제아의 막바지를 장착했던 넘버즈 93 유토피아 카이저의 속도 예상해봅니다. 발매되는 신제품 모두 강력한 카드들이 속되기에 앞으로의 듀얼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꽤 클 것 같네요. 네, 오늘 예고는 여기까지입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